한국에서 다른 역으로 가려고 지금 지하철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그 지하철 표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와봐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는 한산하네요. 이게 지하철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티켓 파는 데가 있습니다. 잉글리쉬. 전 싱글 라이드를 살 거고요. 싱글 라이드 3.70 크레타 대비시 더 싸네. 그럼 싱글 라이드 티켓 샀고요. 되게 몬트리올 지하철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되게 조용하고 뭔가 엄청 그냥 공항철도 느낌? 여기는 히미지역이고요. 히미지역은 조금 느낌이 휑하네요. 여기 지역 같은 높은 건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 주택 위주? 일단 이 지역에서 내리면은 리틀 이탈리랑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그쪽 놀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너무 많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 맛있다 그래서 전 요거 하나 먹어보려고. 스페셜 디쉬이고요.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뭐 나왔는데 팁 15%까지 해서 28.58이거든요. 아, 오타와는 몬트리올보다 음식량도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 진짜. 가격면에서 진짜 양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한적하니 오타와는 좀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무슨 이런데 베이커리가 있냐. 근데 심지어 잘 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무슨 공장형 건물에 지금 있거든요. 바람이 엄청 부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갑자기 가스라인이 터졌대요. 그래서 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헛걸음했습니다. 그럼 다른 도넛집 가게 유명한 데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수지큐. 이렇게 도넛을 샀습니다. 여기 왔는데 문이 닫혀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근데 밖에서 도넛을 고르고 그냥 페이를 하면 거기서 알아서 꺼내서 그 포장을 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는 다이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안에서 직접 먹을 수는 없고 이렇게 픽업 해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시 그 메인 다운타운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신맛이 다른 그런 맛? 고소한 원두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 드셔보세요. 자라도 있고요. H&M 박물관이 되게 큰 게 있네요. 가지고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서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로마 이런 것도 파네요. 바로 앞에 노트르담 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내셔널 갤러리 오브 타워입니다. 네, 여기 진짜 유명한 내셔널 갤러리 오브 캐나다에 왔고요. 여기 보이는 이 거미 동상이 진짜 유명한 그 마망이라는 엄청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미 조각상에 왜 이름이 마망이냐면 마망이 이제 불어로는 엄마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동그랗게 있는 주머니가 그 새끼 주머니래요. 그래서 작품명이 마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6시, 8시까지는 무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셔서 목요일날 미술관 관람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 티켓을 받아왔습니다.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좀만 둘러보고 나왔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들 되게 많은데 국립미술관 구경하려면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오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빨리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어제 가져온 이 도넛츠가 지금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모양은 못생겨졌거든요. 근데 한번 시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단짠 단짠의 맛인데 이 베이컨 맛 때문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맥모닝 먹는 맛인데 이거? 엄청 달지는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한 단맛? 우리 한국인들이 먹었을 때 괜찮을 그런 단맛이고요. 여기 진짜 맛집이네요.